수 없는 사랑이잖아. 사랑이란 게 그렇게 빨리 그렇게 쉽게 다가올 수 없잖아.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속고 속아가는데 속지는 말아야지. 그렇게 속아가면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들잖아. 이민이라는 거 웬만하면 꿈도 꾸지 마. 올까 갈까 이런 꿈 꾸지 마. 이민 그것은 환상에 지나지 않아. 환상이야. 그냥 환상. 이민 가서 새로운 삶을 개척한다고? 그거 환상일 뿐이야. 꿈 깨고 살아야 돼. 그냥 학연 지연. 그 틈바구니 속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잘 어울리면서 금수강산 삼천리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에서 살아보는 것이 최고의 삶이야. 이민자의 아픔, 이민자의 슬픔, 이민자의 괴로움, 살기에는 너무 힘든 이민 생활, 이거밖에 없어. 그런데 풍족한 돈이 있으면 달라지겠지만은 그렇지도 않아. 외로움, 조국을 떠났다는 서러움, 복받쳐 오는 거야. 복받쳐 오는 거야. 이민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짜 부탁하고 싶은 것은 그냥 꿈깨라는 얘기야. 가고 싶은 나라 있으면은 이민 자금으로 그냥 세계 일주 한번 해보고 살아보는 것도 괜찮아.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민자가 살아나가야 돼. 이민자가 살아나가기 위해서 진짜 피땀 흘리고 살아가는 거야. 응. 집안 식구들 총동원해서 같이 벌지 않으면은 삶이 힘겨워. 너무 힘겨워. 투잡 뛰어가면서 쓰리잡까지 뛰어가면서 헤쳐나가는 거야. 왜 헤쳐나가겠어? 이유가 너무나 좋아. 어? 그놈의 이유가, 아, 보면은, 자, 그것도 환상이지, 환상. 어? 이유라는 것이 또 환상이야. 과관이지. 자식 잘 되기 위해서,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그거 환상이야. 여러분, 그거 환상이야. 응? 이민자의 2세들이
진짜 천재가 아닌 이상은 미국 사회로 진출할 수가 없어. 좋은 잡 가질 수가 없어. 왜? 이민자이기 때문에. 이민자의 소열 그딴 거 없어. 응? 밑바닥 인생이야, 밑바닥 인생. 이민자가 무슨 서열이 있어. 응? 사회 주류에서 서열 자체? 그거 없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민자야, 이민자. 세상 끝나가는 날까지 그냥 그 딱지 가지고 살아나가는 거야. 2세들이 성공하면은 부모 돌보겠어? 천만의 말씀. 자기도 살아나가기가 힘든데, 자기도 결혼해서 식구들 챙기고 자식 새끼들 키워나가는 그 자체도 힘든데 부모 돌본다고? 물론 돌보는 자식들도 있지. 없을 수가 없잖아. 많이 있잖아요. 있는데 너무나 힘들게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자식이 조금 서글프게 도와주지 않으면은 이민자의 부모는 한탄을 합니다. 한탄을 해. 무슨 한탄?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내가 너를 잘못 키웠다. 왜?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자기 살기도 빡빡한데, 응? 자기 살기도 빡빡한데, 무엇으로 부모를 도와주겠어? 머니밖에 없잖아, 머니밖에. 이러니 이민자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부모들 그냥 자빠집니다. 학비가 얼마나 비쌉니까? 학비가 얼마나 비싸요? 응? 저 같은 경우에도 딸이 뉴욕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미대생이었는데 한 달에 850만 원씩 걔한테 꼬박꼬박 들어가. 한 달에 850만 원. 한 달에. 집세 포함해서 한 달에. 학비는 얼마나 비싸요? 사립이란, 미국의 사립대학이라는 게, 응?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학비, 응? 렌트비, 먹고 살아야지, 응? 한 가정에 대학생이 두 명이 나타난다? 상상을 초월하는 삶이 주어지는 거야. 그럼 부모는 어떻게? 그 부모는 어떻게 살아가? 두 잡, 쓰리 잡 뛰어가면서 죽어라고 살아나가는 거지. 죽어라고. 그러다 보면은 졸업한 자녀가 진짜 좋은 회사에 스카웃이 된다고 해도 그 부모는 보장받을 수가 없는 거야. 노후 대책이 없어. 노후 대책이 없는데 어떻게 그 부모가, 응? 마음을 달래고 살아가겠습니까? 병원 한번 가면은 어마어마한 돈이 그냥 쏟아져 나옵니다.
아프지 말아야 돼. 미국에서는 아프면 그냥 쓰러지는 거야. 돈으로 인해서. 사랑니 하나를 빼려면 응? 치과 가면은 1300불이 청구가 됩니다. 1300불이 청구가 돼. 멋모르고 너무나 고열 속에서 감기가 심했는데 앰뷸런스를 불렀어. 그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서 해주는 것이 없어. 진짜로 병원에서 해주는 게 없어. 그냥 어린 애기들 고열 때문에 병원 데려가면은 애들한테는 해준다는 게 그냥 수건에다 찬물 묻혀서 목 한번 닦아주는 게 그게 끝이야. 믿음이 안 가요? 믿어보세요. 못 모르고 내가 너무 고열 때문에 앰뷸런스 한번 부르면은 앰뷸런스 부르는 비만 800불 차지해. 800불 앰뷸런스만 병원비를 제외하고 어? 병원비 가서 뭐 없어. 왜 앉느냐? 고열이 너무 심하다 그러면 목에 물 한번 축여줘. 그게 500불에서 600불. 감당해 나가겠습니까? 감당 못해. 진짜 사람답게 그냥 대우받으면서 왕처럼 살고 싶으면은 진짜 이민 가고 싶으면은 동남아로 가. 동남아로. 못 사는 나라로 가서 어? 못 사는 나라로 가서 대한민국 60년대 70년대 햇빛 그냥 쬐어대는 그러한 어디 숲속에 가서 살아봐. 그게 최고야. 선진국 미국 같은 나라 오려고 하지도 말어. 오려면은 진짜 돈 뭉치 가지고 와야 돼. 10명이 돈 뭉치 가져와도 9명은 다 사기 당해. 아는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하고 이민자가 미국인 상대로 사기칠 수가 없어요. 다른 나라 사람 상대로 사기쳐먹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못 돼. 그게 이민자야. 그러니까 누구로부터 사기를 쳐? 이제 이민 온 사람들. 왜? 모르잖아. 가르쳐 줘야 되잖아. 누군가 나를 또 리드해 줘야 되잖아. 미국이란 나라는 내가 한번 주면은 당신도 나한테 한번 줘야 돼. 나에게 부탁을 했으면은 당신도 내 부탁을 들어줘야 돼. 이게 미국이야. 왜 그러겠어요? 시간이 돈이야. 시간이 돈. 미국이란 나라가 새벽 6시면은 출근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게 세상을 돌리고 살아가는 것이 미국이에요. 6시면 출근 스타트야. 4시면은 퇴근이야. 오후 4시면은 퇴근이야. 3시에서 4시면은 모든 정부 잡이 다 끝나. 이래서 미국에서는 수작 부려가면서 살 수가 없어요.
커튼이 만들어져 있어. 그 틀 안에서 살아가는 거야. 편법이라는 거 통하지가 않아. 편법이 통하는 나라가 아니야. 이민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일단 와서 한 3개월 뭐 여관방 하나 잡아가지고 체류를 해봐야 돼. 그러고 선택해도 늦지 않아요. 이민자가 돈 뭉치 들고 와서 비즈니스를 한다라고 해도 그거 다 그냥 빼먹어. 응? 여기저기서 다 빼먹는다고. 미국에서 많이 벌면은 벌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 돼. 세금 내는 것에 그냥 가는 거야. 세금 내는 것에. 응? 엄청난 세금 폭탄을 맞아 가면서 살아가는 거야. 이게 미국이야. 세금 안 내고 어디 도피 생활도 못 해. 세금 안 내면은 비행기 못 타. 자기 나라로 되돌아갈 수도 없어. 시스템이 그래. 완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 살다 못 살겠으면 그냥 떠나버리면 돼. 이러한 사회 구조가 만들어져 있지가 않아요. 잘 알고 덤벼드려야 돼. 세상 태어나면은 자식들 공부가 그렇게도 목숨 걸고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나름대로의 달란트가 있고 나름대로의 두뇌 플레이가 있고 자기가 태어난 그 머릿속에 돌아가는 사람은 공부시켜야 되지만은 머릿속에 텅 비어있으면 공부시켜본들 뭐 하겠어. 어? 그런 자식들 데리고 자식들 더 잘되게 더 훌륭하게 만들겠다고 이민 가면 뭐 하겠어. 머리가 깡통인데. 응? 그래서 꿈 피해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민이란 거 환상에 불과해. 저는 절대 이민 그 자체를 권하고 싶지가 않아요. 이민 와서 교회 가서 사람들 만나고 어울리다 보면은 10명이면은 이 새끼들 8명이 사기를 쳐. 8명이. 보통 서울대, 고대, 연대 뭐 이대 이런 데 다 나왔어. 완전 뻥카지. 응? 나 서울대 나왔는데 미국 와서 노가다 뛰고 있다. 이거 누가 믿어? 그냥 입에서 튕겨 나오면은 그냥 연대 고대. 응? 서울대야 서울대. 근데 대가리에 든 거는 아무것도 없어. 대가리가 텅 비었어. 얘기해 보다 보면 사람이라는 거. 응? 뭐 5분도 필요 없어. 1분만 얘기를 해 보면은 다 나타나게 돼 있어. 사람의 모든 거를 다 그려볼 수가 있는 것이야. 근데도 고대 연대 나온 거야. 아, 이제 기가 막히지. 왜 그러겠어? 왜? 죽도록 미치도록 진짜 너무나 힘겹게 살다 보니까
자기 머리라도 식혀야 돼. 그래서 뻥치고 살아가는 게 이민자들의 속성이야, 속성. 1세대의 속성. 뻥치기. 대한민국 뻥카 좋아하잖아. 얼마나 들이대. 너무 푸시가 심해. 그래서 또한 미국에서 살다가 대한민국으로 되돌아가면은 대한민국에서 적응을 못해. 그냥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야 돼. 왜겠어요? 너무 인간들이 간섭을 해. 무슨 인간이 인간 알지도 못한 인간들의 간섭을 해. 쓰레파를 신었건 반바지를 입었건 얼굴에 화장을 안 했건 옷을 너덜너덜 입고 다니건 무슨 상관이야 그것이. 인간이 살아나가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해. 인간들 해도 해도 너무해. 너무 간섭이 많아. 그 인간들 보면은 지가 남 간섭하고 살아야 할 인간이 또 못 돼. 하하,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산다는 게, 살아간다는 게, 그래. 미국은 그런 게 없어. 스트레스 그 자체가 없어. 일하는 데 미쳐야 되고 스트레스 받아야 할 그러한 응? 순간이 되돌아오지 않아. 순간순간 온다라고 그러면 언어의 장벽 이런 거고 응? 인종차별 이런 거고 그거는 이민자가 감안하고 살아야 되지. 응? 이민자의 서글픔이 뭐예요? 언어의 장벽. 문화의 차이, 인간의 생김새, 이런 거지, 뭐. 더 이상 특별한 게 뭐 있어. 이민 올까 말까 신중하게 생각하고 사시기 바랍니다.